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올해 국내 가구의 빚이 9,200만 원 수준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오늘 통계청과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이 공동조사에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,186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.2% 늘어났습니다. 전년도 부채 증가율보다는 낮았지만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을 더한 총 부채가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시행 이후 처음으로 9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연령대별 부채는 전년에 비해 60세 이상과 40대에서 각각 2.7%, 1.6% 증가했고 39세 이하는 2.5%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